기도합시다. 복의 근원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늘의 복을 이 땅에 부어주시려고 만대를 정하셨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아담이 뱀을 따라가서 죽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려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유월절 양으로 보내주시고 야곱의 집의 왕으로 이제 세계 통일을 위해서 유다를 택하시고 역사하셨나이다. 한국은 유다의 사명이라 동방 땅끝에서 하나님 자랑하는 애국가 가사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이다. 감사합니다. 97년 전에 33인 손병희를 중심해서 대한민국 방방 곳곳에서 우리에게 독립을 달라고 맨지목으로 외치던 그때가 벌써 100년이 다 돼가나이다. 근데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불려서 순교자 동무로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마귀를 섬기다가 박살이 났는데 오늘 한국교회도 WCC 마귀를 따라가고 있나이다. 아버지여 이 민족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선지국가 만드시고 11 한란에서 죽적이 출현하고 알곡객과 건세를 주심으로 온 세계 야베 장막도 돌아와서 하나님은 과연 숨어 계셨다고 고백하고 예물을 갖다 바치고 아버지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옵소서. 이 아침도 애가서를 읽을 때에 앞으로 이런 비극이 오는데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잠만 자고 세상만 바라보고 춤을 추고 있나이다. 이 하려한 바벨론 너희는 내 백성 거기서 나오라 했지만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 바벨론을 따라서 들어가고 있나이다. 주여 저희들에게 예레미야의 심정 눈물을 주시고 애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심령을 주시사 마음이 뜨거워지고 민족을 위해서 세일성가를 불러서 구장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동보종들 다 되게 이 아침에 감화 감동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애가서 2장입니다. 2장은 고난 중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의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왜 이런 결과가 왔느냐? 이사야 1장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 안 받아들이면은 진노의 하나님 됩니다. 자, 이사야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다윗 왕국이 솔로몬 성전 건축하고 영광을 돌리다가 솔로몬이가 이방신 받아들이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사야를 보내서 심판을 말합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표면적인 것은 구약 육적 이스라엘이고 유다고 이제 신약에 와서 이면적으로는 예수 피로상 교회가 영적 예루살렘 영적 유다가 됩니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짐승들이죠. 소는 짐승이요. 그래도 자기 주인 알아. 나기도. 그런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그게 소보다 못하다 말이에요. 사람이 소보다 못하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럼 따라합시다. 나는 소보다 못하다. 소한테가 배워야 돼요. 예? 소야 좀 가르쳐두고 간단해. 주인만 따라가면 돼. 그래. 소는 야 주인만 따라가면 먹을 거 주시고 일 시키면 일하면 돼. 그래. 그게 소사명이요. 그 우리는 하나님 안 따라가. 왜? 선악가가 와서. 소는 선악가 안 먹었어요. 사람 먹었지. 그 소는 사람한테 복종 잘한다고요. 소가 서서 다니어 옆으로 가요. 왜 옆으로 갑니까? 날 부려먹으세요. 또 배고프면 잡수세요 하고 머리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망치로 대가리 때리면 죽잖아. 소 잡아봤어요? 소 잡을 힘이 있나? 그 소 잡는 거 백증이 하는 거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소보다 못하다고 비유
이 비유 설교입니다. 너는 소보다 못하다. 그런데도 손을 두드리펴고 말이야. 말 못한다고 막 때리고. 지는 말하면서도 주인도 모르면 손은 말 못해도 주인은 아는데. 예? 이 굉장한 깊은 진리요. 예레미야 17장에는 사람이 최고 악당들이요. 악질적이요. 마음보다 거짓돼. 그것도 마음 속에서. 겉으로는 번들번들 신사지만 속에는 귀신이 꽉 차가지고 하나님 앞에 맞아주고 생겼어. 그래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하나님이 슬프대요. 자식을 기르는데 자식이 아니야. 어? 완전히 심판의 대상이 됐단 말이요. 행악의 종자요. 악을 행하는 씨라. 씨가, 사람의 씨가 악을 행하는 씨라. 어? 무슨 종자요? 행악의 종자. 그래도 뭐 의인이고 무슨 선인이고 뭐 의시되지? 하나님 볼 때는 행악의 종자인데.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행동머리가 부패돼서 그들이 여호와를 버려. 하나님 버려. 그래서 솔로몬이 십계명 버렸어요. 예? 이방신 따라가요. 열왕기상 11장 나와있잖아요. 역사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만유리 여기에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 원인이 뭐냐 아십니까? 선악가요. 선악가가 사람을 끌고 간다 이 말이요. 예?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불의가 선악가요. 신경질 난다. 하딱지 난다. 아예 죽어버리자 자살한다. 그 선악가요.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렸고 왜 매를 때립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복받아가라고 훈계합니다. 징계합니다. 더욱더욱 폐역하느냐? 거듭거듭 폐역만 간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머리통이 병이 들었어. 무슨 병? 귀신병. 선악가 병이 들었어요.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를 날마다 맞아.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기름은 성령 기름이요. 치료가 안 나면 치료를 안 받는다. 그래서 심판이 7절인데 너희 땅은 항무하였고 이 지구는 깨졌다. 예루살렘은 항구지가 됐다.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그 인간의 불탈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허수고하는 거지. 평생 돈 모았더니 집에 불나버렸어. 예?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게 이제 에가서야. 이방 갔다 바벨론을 잡혀갔다 이 말이오.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항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에 상지밭까지 겨우 애월 쌓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 이건 19장의 중앙재단이요. 하나만 남겨놓고 그쪽으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 18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네가 아무리 잘못해도 내 말 들으면은 내가 용서한다. 응?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을 것이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만 들으면은. 그래서 계시록장 3절에 예언을 읽고 듣고 복받으라는 거예요. 읽고 듣고. 그 읽고 들었는데 안 지켜진단 말이요. 그렇게 초막교를 일곱 명을 보내가지고 강제로 끌고 강권 역사로. 자,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여기 핵심인데요. 아담은 즐겨 반대했어요. 즐겨 뱀 따라갔다. 해와가 즐겁게 따라갔어. 뱀을.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고 이제는 용서하고 조건 없는 성령 시대로 갑니다. 성령 시대로. 오순절 시대로. 또 초막절 시대로. 그렇게 예수님도 성령 역사로. 하나님도 성령 역사로. 삼위일체가 한 분 하나님이란 말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도 성신 안 오면요. 누가 믿겠어요? 안 믿어요. 또 세일을 고해도 하나님의 영 일곱 명이 안 오면은 누가 열매가 되겠어요? 그렇게 여기 이 말씀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하는 것은 인간은 즐겨 순종을 못해요. 한 명,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다 용이 이사야 27장 같이 꼬불꼬불한 니고야단 용을 따라가요. 바다 용을. 그래서 우리 마음이 꼬불꼬불해. 수평 수직이 아니요. 다림줄이 아니고 꼬불꼬불 니고야단 뱀이란 말이요. 그래서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름다운 소산은 천년시대 에덴 동산 찾아준다. 그러면 20절에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이건 에스겔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야곱은 이 길 안 갑니다. 야곱은 예수님이 은혜 주고 성신 보내서 구원시키지. 예수님 밖에는 다 에서의 길인데, 여기에 거절하는 겁니다. 거절. 배반하고 거절한다. 거절이 뭐요? 손 들어봐요. 거절이 뭐요? 이게 거절이요. 나 싫어요. 순정은 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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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돼. 복종하는. 근데 성신 없이 복종 되겠습니까? 그게 내가 따라갈 때에 주님 붙드시도다. 주의 손에 붙들리 내가 승리하리라. 그 역사는 성신 역사요. 예수님, 예수님, 성신님, 성신님. 우리는 못해요. 그 즐겨 순종한다.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지만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소산을 먹여주겠다. 이게 이사 1장의 제목이야, 제목. 너희가 내 백성이냐? 아니야. 소보다 못해. 그래도 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이사야가 외치는 66장까지 읽고 들어봐. 변론해봐. 그래, 해보니까 전부 우리 잘못이죠. 하나님 잘못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노역했고 영광 안 돌리고 마귀 따라가서 죄만 지었지. 그러니까 이제 즐겨 순종하면 세실해 주는데 인간이 이 말을 소화를 못 시켜요. 예? 즐겨 순종이 안 돼요. 자꾸 눈만 깔고 잠만 오고 피곤하고 자기 몸만 위해 살라 그러고 세상에 많이 좀 가지고 살고 돈 벌러 다니고 그게 거절하는 거절 그게 폐역이라는 거예요. 몰랐죠? 예? 세일을 고하는 것을 안 하고 그 외의 것은 다 폐역이란 거예요. 알았어요? 그만큼 밥 먹고 죄 짓는 거예요. 폐역의 죄를. 전도도 안 하고. 따라합시다. 전도해도 받지도 않는데 뭘 합니까? 그게 폐역이요. 그 하나님 보세요. 듣든지 안 듣든지 하락했죠. 에스겔서 3장 했잖아요. 너 만약에 전도 안 하면 죽는 사람 피값을 나한테 찾겠다. 네 피 내놓으래. 네 대신 죽으라는 거예요. 그 파수꾼은 남의 생명을 걸머졌다 그 말이요. 우리 전방에 지금 군인들 밤낮 지키고 있죠. 보초 서지요. 어? 보초가 한 잔 먹고 잠들었다. 그러면 이민군이 구멍 뚫고 들어왔다.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 장소. 보초가 책임져요. 보초가. 예? 그 보초는 술 안 먹어요. 예? 예, 술 먹으면 치아만 자빠지면 안 되잖아. 그렇게 보초는 꼭 2시에서 2시. 두 사람 섰어. 아, 전방에 보초 가봤어요? 안 가봤지? 그, 뭐, 안 가면 모르는 게, 직접 가봐야 돼. 야, 여기가 경계서이구나. 어? 그래서 철조망 쳐놓고, 혹시, 지새끼가 들어왔는지 돌멩이 얹어놓고 건드려 보는 거야. 어? 이쪽에서. 우리가 잘 지켰나 못 지켰나 확인하는 거, 만날. 소대장이 다니면서, 어? 분대장도, 소대원이 합심해서 인민군을 오지 말라 경계선에 철조망 쳐놨단 말이에요. 이 땅 뺏기 전쟁. 우리 영적 전쟁은 진리를 누가 대적하나, 어? 진리를 누가 반대하나, 그 우리는 막 싸붙이는 거예요. 이게 변론이에요. 예? 자, 대처장 장로들이 하나님 율법을 버리니 하나님이 이사를 보냈어요. 이사는 사람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큰 대선지다요. 대선지다 이사야가. 그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고 성신이 이루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삼위일체께서. 그러면 이사야가 750년경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 11년에 잡혀가는 거예요. 즐겨 순종 안 했어. 말씀을 버려서. 그래 금송아지 믿고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가서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죽는 고통이 애가서 5장까지는
에가서 5장까지. 자, 그러면 본문에 가서, 에가서 2장 1절에,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어찌 그리는 네가 말 안 들었잖아. 응? 즐겨 순종 안 했잖아. 응? 전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버렸어, 70년 동안. 응?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게 인간스럽게 된 거야. 말 안 들으니까.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바벨론 들어가서 하나님 한다고 하나님 듣지 않아. 연대를 못 건쳐. 응? 70년 동안 썩어야 되는 거야. 그게 은혜 받을 때가 있고 진노 내릴 때가 있다. 때를 알아야 돼요. 지금 계시록 시대는 진노의 날이요. 응? 그래서 5개월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1260일 외쳐라. 알곡을 모아라. 죽적인 버려라. 그래서 다른 천사의 사명이 하나님 인치는 사명인데 심판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읽고 들으면은 무조건 하나님이 고쳐서 데려간대. 읽고 들으면은. 근데 내 혼자 읽어도 내용을 모르니 그 들으러 가야 된다. 그 듣는 것이 이사 19장의 중앙재단에서 한 구원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제 북방에 한 사람 왔죠? 41장 25절에. 그 다음에 열매는 해산물 받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해돋는 데서. 그 우리는 어디서 하세요? 해돋는 동방에서. 이 목사는 북방에서. 예? 세일을 일러준다. 북방에서 세일을 잃은 것이다. 7년 7년 두 번 하고 수는 7년 동안 다시 연한다. 그 북방에 온 사람에게 안수받고 그 몸에 뭐 포적이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예, 말씀 믿지. 예수 믿고 성신 받으면 몸이 흔들리죠. 뜨거워지지요. 눈물 나지요. 병도 고쳐지지요. 그 성령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표적. 그 예수 믿어도 안 믿어도 똑같으면 뭐 누구 어떻게 알아요? 몸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우리 가는 길은 예언을 끝을 맺는 길이기 때문에 다 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못 깨달아요. 그 맞아요. 불태자는 못 깨달아요. 예? 제가 깨닫는 말씀을 똑같이 깨닫는 사람은 우리 편이고 못 깨달은 사람은 저쪽 편이에요. 바벨이요. 한 집안에서. 예? 그게 이삭의 집에서 에서에 가는 길이 있고 야곱에 가는 길이 있어요. 뱃속에서부터 길이 두 길이야. 예? 그건 위에서 정했지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 11장에 지파에 같은 갈대로 측량할 때 성전 안에서 측량을 하는데 측량 받으면은 하늘로 가고 못 받으면 13장으로 짐승의 칼에 죽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 방마당은. 예? 성전 방마당은 육체 구원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 2절에요.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야곱이 열두 지파지요. 그래서 열지파는 아수르로 가서요, 390년 죽을렸고, 예? 호세아나 아모스를 보내도 안 들어. 예? 아마사가. 사마리아 왕 여로보암이 단 베델에 금송아지 세워놓고, 금송아지 하나님 8월 15일에 가서 초막절을 지켜. 하나님 초막절도 지 마음대로 고쳐. 한 달 늦게. 7월 15일이 초막절인데, 그 죽을 사람은 성경이 없어요. 믿으시지라노. 구해서 안 믿어져. 세일이 안 믿어져요. 그래서 허술하는 거예요. 응? 그 보라는 성경만 보고 사람 얼굴만 쳐다본다. 응? 저 사람 무슨 죄 지었나 쳐다보고 그럼 이 땅에 죄 없는 사람 있으면 데려오라니까요. 예? 하나님이 데려오라고 했어요. 있단 말이 없단 말이요. 없단 말이요. 그런데 없는 걸 왜 찾아? 응? 성경만 쳐다보면 되는데. 성경 보고 믿는 게 믿음이지 사람 교파 사람만 믿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야곱의 거처를 하나님이 짐승에게 줬어요. 네가 잡아먹으라고. 유다는 바벨론에 70년, 에브라임은 아수르에게 390년. 에스겔 4장 5절에 연대가 기록됐어요. 자,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예, 긍휼은 뭐요? 사랑, 불쌍히 여기는 거. 그 긍휼이
구원이지요. 말씀이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 말씀을 아무리 지키라 해도 지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긍휼히 해서 지키도록 성신 주시고 예수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을 다 지키면요, 예수님이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일이 없으면 성신도 놀아야 돼요. 일이 없어요. 그렇게 영광 못 받아요. 그 하나님 아담 만들 때 더럽게 만들었어요. 예? 이런 모습을 만든, 이런 모습으로. 우리 모습이 아담 모습이에요. 그 성신 와서 재회개하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앞이 보이면요, 거기 다림줄 길이요. 험한 세상에서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길이란 말입니다.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여 하셨으며 노하사 처녀 유다의 견고한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방백으로 욕되게 하셨도다. 그래 아름답던 열왕기상 8장의 솔로몬 성길이 하나님 오셨는데 영광이 충만했어요. 차고 넘쳤어요. 그런 아름다운 성길이 베비가 삼켜버렸어. 그래서 430년 뱀 집에 가서 죽어야 돼요. 뱀이 좋지요? 용이 안 좋아요? 에덴성 삼켰어요. 뱀 한 마리가. 아브라함 집에 모리아산도 삼켰어요. 430년. 예? 근데 예수님이 말라기 1장대로 성전 문 닫았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못됐느냐. 하나님 재물을 절뚝발이 짐승 눈 꽈진 거 병든 걸 가져와요. 하나님 고기 잡수세요. 어디 좋은 거 가져왔냐? 아니 우리 집에 쓰레기 가져왔어요. 내일 뭐 죽을 양요. 우리 집에 양 많은데 좋은 놈은 내가 잡아먹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께 눈으로 구경 마세요. 눈으로 눈여기 마세요. 눈여기만 그래서 절뚝절뚝 저는 양을 가져온 거예요. 예? 그래도 이번 옆을 제주도 말을 한다니까요.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안 잡수었잖아. 구경하니까. 요즘 플라스틱 음식 있죠? 어? 길가 가면. 아, 음식 소개할 때 갈비탕도 있고, 그 곰탕 있잖아요. 가보면 꼭 실물 같아. 뭐 만지면 이게 플라스틱이야. 그런 게 있었다면 구약시대에 이런 사람 제사장들이 참 필요했을 것 같아. 뭐 떡 만들어 놓고 먼지 한 점부터 털어야 돼. 먼지 털개로 떡을 털어. 또 일주일 되면 또 뒤집어 놔. 그 밑에는 몰라 하거든. 또 보름 되면 굳으면 갖다 버리고 또 새로 떡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잡수면 그래 못하겠는데 안 잡수니까 속이는 거예요. 사기치는 사기. 제사가 사기. 예배가 사기다. 마음을 다하지 못했다. 그 육장성과 걸리면 예배 안 받아요. 마음을 다해 예배하자. 마음 다 하면 예배 헛된 예배고. 시간 바치고 시간 안 바치고. 또 감사. 없는 예배 안 받아. 감사 예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 좋지만요. 뭐 감사 무슨 감사해. 뭐 좋은 거 있으면 만나면 뭐 새 집 사고 돈도 아주 쉽다 줄때 뭐 감사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 노숙자 봐. 노숙자보다 낫잖아. 그래도 노숙자 해볼래요? 서울역에 가서 담요 한장 가지고 한참 잡아. 잠이 오나 안 오나. 바닥에는 보리받고 깔고. 그러면 이불 있긴 있더라고요. 그 이불 걸머쥐고 다니는 노숙자 보니까 새카매 때가 묻어가지고 그 걸머쥐고 밤에 갔다가 펴고 자고 종로 산 것도 있더라고요. 버스 역 앞에 노숙자 그 자더라고요. 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우리는 부자지요. 그 부자잖아. 방이 있잖아. 근데 예수님은 노숙자란 말이요. 감람산에서 3년 동안 그 밥도 없고 방도 없고. 마태 8장에 어떤 서기관에 와서요 예수님이 팔복을 외치고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막 병이 고쳐지니까 야 가서 예수님 비서 좀 한번 해보자 하고 선생님 나 좀 써주세요. 취직 좀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아 이리 와봐. 산에 여우도 굴이 있지? 예. 새도 집이 있지. 그러면요. 근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잠잘 곳이 없단 말이야. 그래도 내 제자 될래? 아니요. 안녕히 계세요. 내가 착각했습니다. 돌아갔어.
그런 예수 제자가 되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따라갔어. 예수를 가닥하니까. 그래서 3년 동안 배워서 열쇠 받았어. 3년이, 전 3년이요. 고난이요. 그 이사 20장에 이사야가 이제 아수르 내려올 때 벗은 몸, 벗은 발로 몇 년을 걸어갔어요? 3년. 전 3년이요. 전 3년 여자는요. 고난받는 기간이요. 환영 못 받아. 욕 먹고, 마귀한테 공격받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7.8개야. 그게 모락적이에요. 이사야가 벗은 몸, 벗은 몸으로 다녔다고요. 환영 받았어요? 토백해 주겠어.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욕 먹고, 예? 그래서 왕권이요. 예수가 보낸 이사야란 말이요. 그럼 700년 전에 보낸 이사야가 왕권 받았는데, 후에 예수가 딱 직접 왔어요. 그 용들이 막 덤벼들어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예? 근데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영광이 아니에요. 고난을 거쳐서 고난의 풀물을 지나서 영광이 오는 것이지. 그 영광은 세세의 영광이에요. 고난도 못 받는데 영광이 오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택해놓고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에서는 안 주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가 달면은 야곱이고 안 달면은 에서요. 그럼 구약 사람들은 에서의 길을 가는 건데 지금 애 가서 이제 울어봐도 소용없어요. 굶어주고 자식 잡아먹고 삼장 가면 사람이 굶으면요 눈이 돌아가는 것 같아. 어떻게 자식을 잡아먹습니까? 닭을 잡아먹지만은 어? 닭 잡아먹어봤어요? 맛있어? 삼계탕 맛있어요? 아침부터 맛도 안 했는지는 예? 아, 삼계탕 맛있어요? 여기까지 나도 뭐 봐도 맛있더라. 맛있어. 근데 자식 잡아먹었어요? 아니, 먹을 게 많은데 왜 먹어? 그게 후산년 가면요, 포함하다고 양식을 안 줘요. 배급 안 줘요. 그러면 잡아먹어야죠. 배고픈데. 그런데, 에브라임이 유다를 잡아먹고, 막 서로 막 팔을 뜯어먹고 깨문다 했어. 이사 시장 보면요. 그렇게 여기, 진노나래 말이요. 이 종말의 교회의 그림자요. 이걸 보고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맹견한 진노로 이스라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뿔은 세력의 건세요. 뿔을 잘라서 원수 앞에서 오른손을 거두시고 맹견한 불이 사방으로 사람같이 야곱을 사르셨도다. 이게 불탈 야곱. 그 예언서 야곱이 두 편이요. 영생어들 야곱이 있고요. 하바들 야곱이 있어요. 그 이거는 영혼구원이 아니고 육체구원을 놓고 말하는 거예요. 육체구원. 아담은 선악과 먹지 말라. 영혼 심판이 아니고 육체 심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 먹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담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어요. 그래서 천당 가면은 천국 가면 아담이 있어요. 그래서 배꼽이 없으면 아담이요. 그 예언서는 7대 법은 구약은 다섯 개 법은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계시록 시대 될 것을 미리 육체 구원으로 보여준 것이 다섯 개 법이요. 선악과 혼혈 금지법, 방주법, 할례법, 율법은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육체 구원. 육체 구원. 그래서 한 명도 못 받는 거예요. 육체 구원을. 왜? 선악과 먹었으니까 이미 죽었잖아. 죽은 몸이 어떻게 육체가 살아요? 그래서 여섯 번째 법이 믿음의 법이 영혼 구원이에요. 행위를 보지 않아요. 십자가 우편에 달려갔어도 주야 믿어요 알아서 가자 그래 천국 가는 거예요. 평생 죄 짓고 죽을 때 주야 하면요 천국 가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주여 천국 갔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법이요. 믿음의 예수가 큰 공도를 세웠으니까 쳐다보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예수 품에 안겨 편히 쉬리라. 영혼 구원이요. 근데 주님 올 때는, 야, 육체도 살려줄게, 이라 봐. 내가 아버지가 책 받았거든. 이거 읽고 들으면 살려준대. 그 읽고 듣고 있지요? 나는 읽고, 여러분 듣고. 그러면 시간 받아 들어야 돼. 두문두문 들어야 돼. 알긴 하는 거야. 근데 물어봅시다. 콩나물 시리 언제, 콩나물을 콩을 물에 담가 촉이나 시리에 콩나물 언제 났거든. 근데 아줌마가 반날 잠만 자서 물을 한 달 한 번 줘. 그러면 그게 콩나물 될까 안 될까? 콩나물 신기하잖아. 나 콩나물 꽃이 펴서 그 뭐 콩이 달리더라. 안 되죠? 그래 신앙생활은 순종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 사울왕에게 말씀 듣는 것은 수양의 기름을 불태우보다 낫다. 구약 제사는 향기요. 기름을 태워야 돼요. 그래, 기름과 피는 먹으면 안 돼요. 짐승에 기름 있죠. 다 발라서 불태워야 돼. 소고기 집에, 불고기 집에 가봤어요? 무슨 냄새나? 기름 타는 냄새, 이거 맛있는 냄새가. 그 소고기 기름 없는 건요, 맛이 없어요. 꼭 나무장작같이 뻣뻣한 것이. 예? 그 기름이 좀 살살 끼어야 그게 맛있는 거요. 사람, 입을 녹이는 거요. 기름이. 그 기름 먹으니까, 혀가 달달달 떨리죠. 응? 마가린, 그, 치즈가 다 기름이요. 우유를 끓이면 마가린이 된다고요. 버터가 돼, 버터. 그 버터는 입에 바르면 매끈매끈 하잖아. 부드럽잖아. 요구르트. 그렇죠? 응, 그 기름이요. 그 하나님은 기름을 먹지 말래, 우리 보고. 왜? 내 것이래. 당신 것이래. 짐승자 불태우면 기름이 터져 냄새가 나잖아. 하나님이 좋다, 좋다, 흠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름을 말며가지고 피구멍이 막혀 죽잖아. 심장 팍 막죠. 응? 이 피구멍에서 기름이 들어가면 안 나와요. 그 피구멍이 좁아지면 피가 안 통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기름 먹지만 안 할 거야. 그래, 기름 안 먹는 사람은 70년 살아. 기름 먹는 사람은 60년 살고 죽어. 기름 먹지 마세요. 식물성 기름은 괜찮은데 동물성 기름 안 돼요. 불포화하기 때문에, 불포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예루살렘 사람이 예배를 잘못 들었어요. 자기들은 살찐 거 잡아먹고 하나님 집에는 빗장 마른 거 병 두고 가져오니 하나님이 문 닫어. 그래서 땅에 재물은 안 되니 인간들이 사회 아까워서 안 바치니 하나님이 내가 재물 줄게. 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하목점으로 준다. 이제 너희들은 짐승의 피 필요 없고 짐승 기름도 필요 없고 내 아들만 바라보면은 무조건 복 준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 이단이요. 모세는 그렇게 안 했어요. 모세는 삼자 절기 지키고 양자 보고 서 잡고 예배하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필요 없어. 나는 위에서 왔어. 그 싸웠단 말이요. 그 누가 이겼어요? 예수가 이겼지. 그럼 다시 오실 때도 야 너 육체가 살아서 에덴 가려면은 새 일을 고해 이럴 것도 고 지켜. 이게 마지막 명령이요. 마지막 법이 예언의 법이라고요. 그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래서 하고 가잔 말이요. 일 것도 고 지키고 그러면 새 일을 고하고 계시로 자꾸 전도하고 그래서 주님 올 때 너 몇 견 지내느냐? 나요 세 건 반 지냈어요. 예? 그러면 안 된다. 근데 몇 사람을 이 말씀을 줘서 깨우쳤느냐 끌어들이니까 한 명도 안 했어요. 너는 백성이다. 흰옷으로 저 천년 동안 농사지러 가라. 너는 부엌에서 파출부를 해라. 천년 동안. 그 어떤 사람은 듣든지 안 듣든지 자꾸 전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올 때 너 몇 명 전했느냐? 수도 없이 전했어요. 너는 됐다. 가자. 그래서 들림받는 거요. 같이 불러요. 증거 마칠 그때에 천지 진동하리라 올라오라 할 때에 나는 들림받으리. 뭐 할 때? 올라오라 해? 어디서? 공중에서. 계시록 11장 12절에 올라와 이리로 올라오느라 1260일 증거 마칠 3일에 죽었다 가잖아. 그 길 안 가면 올라가요, 못 가요? 못 가지. 예? 이건 부산 간 사람이 강주 가면 돼, 안 돼? 예? 서울서 기찻길이 두 개야. 호남선이 있고 경부선이 있어. 나 지금 부산 가야 되는데 차를 타다 보니까 호남선을 탔어. 한참 가다 보니까 가. 어? 한참 가다 보니까 경부선이 아니야. 그 바깥 탈 수도 없고, 어? 어떻게 낭패당한 거지. 똑같은 거예요. 그 길을 잘 택해야 된다고. 그럼 예표에게 북방왕산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거 전부 100% 거기 있다고. 동방사람에게 몇 명 와서 지금 200명도 안 되네. 응? 아침 설교 듣는 사람이 인터넷에서 듣는 사람이 한 30명 되나 모르겠네. 몇 명이요? 인터넷 듣는 사람 한 20명 돼요. 많아. 20명 많아. 근데
집적 드는 사람은 오늘 그것도 3일째 많이 남았네. 다른 날은 정착해 나왔는데. 그 하늘 본부에서 볼 때 참 기가 막힌다. 세상 길은 밝은데 어떻게 내 말이 이렇게 안 듣는 그 말이오. 응? 그 어떤 사람 하나님 다 줄 건데 뭐 그럽니까 따집니까? 응? 아니 내 사정을 잘 아는데 내가 응? 잠이 많은데 잠을 안 자고 계십니까? 잠이나 자야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내 아들 예수가 대응기도하니까 되긴 된다 그랬는데 너무 속삭이지 말라. 응? 너무 속삭이지 말고 좀 고분고분하라 이 말이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그 아름다운 처녀 예루살렘이 영의 집에 끌려가서 지금 심부름하고 밥 해주고 밥 얻어먹는 거예요. 월급도 못 받고. 4절에요. 원수같이 하를 당기고 대적처럼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아름다운 모든 자를 살육하셨으며 눈에 아름답다거든요. 아, 솔로몬 성전이 막 빛이 번쩍번쩍 나고 하나님이 기뻐해서요. 근데 용이 싹 들어가지고 아름복 차지하고 주인도 타는 거요. 예? 처녀 시온의 장막에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모든 궁을 삼키셨고 경관성들을 해파하사 처녀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성막을 동산의 초막같이 흐려버리시며 하나님의 집을 흐려버려 원수가 와서 공의 처소를 해파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 가운데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바벨론이 치고 들어오면 예배 못 돼요. 안식일 없어졌어요. 가서 이제 끌려가 일해야 돼요.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제단을 버렸어. 왜? 용이 들어갔거든. 그 협상제단, 승불나는 제단은 버려요.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미워해. 왜요? 순종 하나님께. 궁장을 원수의 손에 붙이셨으매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서 헌화하기를 절기날과 같이 하였도다. 주인이 바뀌어졌어. 하나님은 떠나가시고 마귀가 와서 하나님 집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KNCC예요. WCC. 저는 모르겠잖아요. 여호와께서 처녀 시온의 성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작정해서 아예 뜯어버려야 되겠다. 순종 하나님께. 예? 여 측량 못 받으면 이미 죽은 몸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사람 끌고 다니는 거예요. 거짓말 시켜서. 예? 죄짓게 해서 데려가려고. 줄을 띄고 헷파하면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과 각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매 저희가 함께 세하였도다. 그래도 사기쳐요? 그래도 예수님을 대적한다고? 예? 예수님 대적하고 살 것 같아요? 다 시연 안 하고 예언을 읽고 들을 때 순종 안 하고 들어도 반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들 다 어땠습니까? 그 도둑놈을 응? 새 시대에 쓸모가 없어요. 그걸 안 데려가.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꺾여 해파되고 왕과 방백들이 율법 없는 열방 가운데 있으며 율법 없는 그 불법 시대 용의 집에 마귀 집에 가서 그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말씀이 없는 사람 그 말씀을 들어도 안 지킨 사람은요 죽은 사람이요. 소망이 없어요. 처녀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이제 할 말 없어요. 응?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고 바벨론에 가서 신부름 해야 돼. 그러다가 죽어야 돼. 거기 교회의 종말이요. 구약교회 종말이. 11절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이며 창자가 끊어. 예레미야가 이걸 생각할 때
자기 민족이 자기와 똑같은 사람들인데 어? 이렇게 우상에 끌려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니 예레미야 창자가 끌어 네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간이 땅에 쏟아졌다. 그게 중요한 거요. 예레미야가 자기 민족이 이렇게 복고통 받는 거, 예레미야 몸의 체험이 너무 가슴 아픈 일이다. 간이 땅에 쏟아졌다.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폐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혼미함이로다. 어른들 죄 때문에 철없는 자식이 죽어 저주받아서 저희가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혼미하여 그 어미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미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굶어 죽는단 말이오. 어머니 떡 좀 주세요. 포도주 좀 주세요. 줄 게 없어. 그렇게 애가 울다 죽어. 그 누가 책임져야 돼? 어른이. 이렇게 되자으면 우상 안 생길 건데, 응? 솔로몬이가 애기부에 장가 안 갈 건데 장가 갔다. 응? 모든 책임을 어른이 책임져야 돼요. 응? 가족 구원도, 가족 심판도. 그래서 율법의 출애굽기 20장에 이 율법을 순종하면 수천 대까지 복 주고 거스리고 거절하면 3, 4대까지 저주준다. 3, 4대. 할아버지부터 증손자까지 죽는다. 실을 안 받는다, 이런 신은. 그래도 죄 지어요? 그래도 사기를 쳐요? 그래도 가는 유다 가는 길 가요? 갈 거요? 돌아올 거요? 돌아올 힘이 있어요? 남의 빚진 거 빨리 갚아요? 새 시대 못 가요? 예? 안 보내죠? 왜 사기를 쳐? 그래도 교회는 왜 나와요? 보내줄까봐 안 보내죠? 가르치다 목매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 열심히 그랬잖아. 너희들 중에 하나는 마귀라. 예수님 마귀를 구원해요? 안 해요. 과거를 보면은 내가 어느 길을 가는지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죽는 길이냐 사는 길이냐 응? 그것도 안 보이는데 뭘 밥 먹고 살아 자살해 죽어버리지 명 죽을 건데 그렇잖아요 막말로 하면 그렇다고 막말로 하면은 그 에가서에 들어가지 말고 하늘로 가자 이 말이요 하늘로 에가서는 지옥 갈 사람들이요 응? 심판이요 심판 13절에 처녀 예루살렘이요 내가 무엇으로 네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네게 비유할꼬? 그래도 한번 찾아보려고 구원을 받을까 싶어서 하나님 길을 찾는 거요. 처녀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꼬?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칠 소냐? 못 고친대.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네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그게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거짓말하는 설교 잘못했다.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숭불내서 뱃말 듣고 네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속수무책이라. 선지자가 설교를 잘못하니 하나님이 버렸는데 같이 죽는 거지요. 이게 쾌연셋이 가는 길이요. 저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게 할 것만 보았도다. 이게 하와가 뱀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을 섬길 사람이 뱀을 섬겨. 뱀의 말을 듣고 좋대. 그게 우리 할머니 하와요. 그런 사람 때문에 돼, 안 돼요? 안 되지. 그런데 오늘 교회는 간다고 그 길로. 응? 솔로몬이 갔다니까 그 길을 하와 길을 갔다고요. 그렇게 땅에는 생명이 없으니 하늘의 생명이 예수가 내려왔다고요. 구주광생 2016년 3월 1일. 알았어요? 예수는 구원이고 아담은 사망이란 말이요. 그럼 아담의 집에서 태어나서 예수께 같이 붙어서 예수만 따라가야 되지 왜 예수 믿으면서도 아담의
그 불법을 하나 그 말이요. 왜 사기를 치나 그 말이요. 말씀 사기, 응? 물질 사기, 하나님 거 다 떼어먹고 도둑질하고, 응?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주느냐? 어떻게? 어떻게 살려줘? 내가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달아났는데 그것도 안 믿는데 어떻게 살려주느냐 이 말이요. 십자가는 많지만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안 믿어죠. 내 속에 선악과가 주인이야. 그 욕심 채우려고 수단 방법 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장 많이 쥐어봐라 이게. 그럼 에가스에 딱 걸리면 너 죽었다 이제. 그래서 15절에 자 무릇 지나가는 자는 다 너를 향하여 예루살렘이 잡혀가 바벨론에 시드기야 왕 11년에 그냥 박장하며 처녀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소하고 비웃어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다 천하의 희락이라 일컫던 성이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박살났다. 거지들이 못 산다. 거지들이 살아. 너의 모든 원수는 너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비소하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저를 삼켰도다. 뱀이 삼켰어. 자, 우리가 오늘 예수 은혜를 떠나서 이 세일을 교훈을 안 따라가면 뱀이 밥이요. 뱀이 삼킨데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음이요. 예? 그러면 순종해야 돼 아니 돼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해파하사 원수로 너를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며 뱀이 춤을 춰 교회를 잡아먹고 집사를 잡아먹고 춤을 춰. 왜 뱀이 밥이 돼요? 뱀이 그렇게 좋아요? 돈이 그렇게 좋아? 거짓말이 그렇게 좋아? 사기가 그렇게 좋아? 내가 상의를 당해도 남을 사기치면 안 되잖아. 어? 그게 신앙 양심 아니요? 선한 양심. 내가 고통해도 남의 고통 주면 안 되잖아. 왜 남의 내 고통을 남에게 주나 이 말이요? 그게 뱀 아니요? 뱀. 나는 잘 살게 네가 내 대신 죽으라는 거 말이 되는 거요? 되는 거 안 되는 거요? 그게 사람이요? 짐승이요? 짐승이잖아요. 짐승. 마음이 사람이지 껍데기 얼굴이 사람 아니요? 어? 너의 대적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전혀 시온의 상하 성가가 시온의 성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지은 죄가 이렇게 많다. 울어도 구원은 없어요. 애통해 애가지 죽는 초상집에 울지요. 운다고 송자에 살아나요? 안 살아나? 그 스프리가 우는 거예요.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이거 잡혀가기 전에 회개하면 살아요. 그래 후산에 빠져서 울면 소용없어요. 그 후산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살아나라고요. 어떤 방법이든지. 밤 초경에 밤이 오경으로 나잖아요. 초경은요 초저녁이라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네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쩌다 하였도다. 그렇게 회개하면 살려준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예레미야가 대신 자기 민족 죽는 걸 보고 옆에서 하나님 좀 보살펴 주세요. 네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손에 받는 아이를 먹어오며 배고프니까 애기 놓다가 애기를 잡아먹어. 기가 막히죠? 이런 일이 있겠어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살육을 당하오리까? 목사가 교회에서 맞아 죽어?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공격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오늘은 우리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너 아들 잡아먹자. 예? 그때 당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요.
먹을 게 없는 시대요. 앞으로 후삼년 옵니다. 일곱 머리 여덟 지방에 통치합니다. 거기 가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유는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면 그걸 산다고 속이고 살아? 거짓말하고 살아? 예? 자기를 치고 살아? 그게 인간이요 뱀새끼지? 예? 뱀이 개구리 잡고 살죠? 뱀은 뱀이야. 뱀이 개구리 될 수 없어. 어? 내 처녀들과 소년들이 칼에 죽었나이다. 당연하지. 죽을 일이 됐잖아. 어? 주께서 진노하신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구원은 긍휼입니다.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해서 구원해줘야 되는데 불쌍치 않아. 행동머리가. 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귀를 따라가 그거 살려 뭐 해서요? 살려 가셨나이다. 죽여. 이 죽일 살자야. 이 육실할 놈아. 어? 육체를 막 박살 내버려. 능지처참이야. 어? 주께서 내 두려운 일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의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축복의 절기가 아니고 저주의 절기야.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었나이다. 내 손에 받들어 기르는 자를 내 원수가 단별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양들을 원수가 잡아먹었다. 97년 전에 3.1절에 용사들은 일본과 싸워서 나라를 지키려고 신앙을 지키려고 대한독립 만세 안 되지만은 죽기 전에 한번 해보자. 딱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지금 일본이 한국을 잡아먹고 9년밖에 안 되는데 자 1910년이 합방이죠. 근데 19년에 주먹님했거든. 9년밖에 안 돼서 9년도 못 참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65년에 연대를 딱 정해놓은 거죠. 이사야 7장 9절에 65년 되면 너의 원수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75년도 열매 맺힌 딱 이 재단이 열매라고요. 알았어요? 그 열매 재단에서 열매 못 되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재단 도움이 안 되면 대적이거든. 그렇죠? 대적이죠? 손에 끼치면 대적이죠? 하나님 대적이란 말이에요. 예? 솔로몬이 하나님 섬기라고 기름 부었더니 애굽을 섬겨. 처갓집이 좋은가 봐. 금이 많으니까. 그래서 장가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재밌네. 가다 보니 몇 번 가서 700번 갔어. 예? 거짓말 같아. 무슨 남자가 장가에 700번 가? 아니야, 그것도 모자라서 300번 또 첩이 있어? 어머. 그게 우리 마음 모습이라고, 우리 속에 그런 생각이 있다. 선악과 질이.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긍휼 베풀지? 너 힘으로 안 되지? 전부 여의지여 손 들고 와야 돼. 손 안 들면 안 돼. 손 들면은 주님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손만 들면 불쌍하대. 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손 들 마음이 없어. 왜? 내가 주인인데 왜 손 들어? 그래서 야고보 2장에 긍휼이 여기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받아. 긍휼 있는 심판받아. 긍휼이 있으면 긍휼 있는 심판받고 긍휼이 없으면 긍휼 없는 심판받으니까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 긍휼 잡혀 풍선 하나님 그 긍휼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어떻게 난 안 되겠네. 온갖 죄를 지어서. 그게 긍휼을 기다려야 돼. 그러면 회개해야 돼. 최선을 다해서. 그만 좀 봅시다. 59장 그립시다. 자, 이 가사를 잘 보시고요. 빛나는 삼천리 금수강산. 예의를 자랑하던 금수강산 억울한 피로 물들인 금수강산 말씀의 빛으로 세계를 정복하리 삼일의 정신을 잃지 말라 이 정신 내 머릿속 가득 차 오늘부터 새 출발하리로다 아시아를 덮은 짐승의 세력 오늘부터
무너지리. 어둡던 아시아 대륙에는 진리를 자랑하게 되었구나. 진리를 자랑할 용사, 금수강산, 말씀의 근세로 정복할 때는 왔다. 삼일의 정신을 잃지 말라. 이 정신 내 머릿속 가득 차. 오늘부터 새 출발하리로다. 아시아를 덮은 짐승의 세력 오늘부터 무너지리. 난국을 돌파할 진리 용사 새 힘을 받고 보니 승리로다. 하나님 자랑할 일은 겸손한 자 말씀의 근세로 바꿔서 나서도다. 삼일의 정신을 잃지 말라. 이 정신 내 머릿속 가득 차. 오늘부터 새 출발하리로다. 아시아를 덮은 짐승의 세력 오늘부터 무너지리. 이 나라 살 길은 진리로다. 진리를 대적하는 짐승 정권 우리는 때려 부수는 용사로다. 선지의 국가를 이루어 승리하자. 삼일의 정신을 잃지 말라. 이 정신 내 머릿속 가득 차. 오늘부터 새 출발하리로다. 아시아를 덮은 짐승의 세력 오늘부터 무너지리. 기도드립시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반대를 정하셨나이다. 이제 주님 재림을 영접시키는 애가 땅 주황재단 기둥 관통도 불러 모아 주시고 택자는 모이고 불택자는 나가고 선별 작업해서 알곡들만 모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버린 사람이 싸우니 택한 사람만 모아주시고 증거를 마치고 올라가게끔 한마음 한 뜻으로 마음도 하나 뜻도 하나 생각도 하나로 수륩바벨 사상으로 승리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